우크라이나에 왔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나라마다 그 제한되어 있더라고. 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데 Blair House 방 100개 넘어요. 타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서 준다라고 하는 방송으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와이프분이랑 같이 도착하면서 거의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2023년의 첫 번째 국빈 방문 일정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인 화려하고 성대한 환영식으로 양국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한미 외교 70주년 맞이 국빈 방문에선 오랜 세월 돈독하게 쌓아올린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베트남과의 30년 관계를 돌아보며 발전을 거듭하는 파트너십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선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며 평화를 지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선 또 한 번 중동의 성대한 국빈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어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도 찰스 국왕의 최초 국빈 초청을 받으며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진 국빈 방문을 끝으로 최고 최초를 기념하는 올 한 해 동안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1호 세일즈맨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지난 한 해도 윤 대통령의 국외 순방 일정 정말 쉴 틈이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빈 방문, 네. 국빈 방문 일정들이 꽤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국빈,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이 정식으로 초대한 손님이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니만큼 전 세계에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화두에 오르곤 하잖아요. 올해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거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첫 번째 가셨던 게가 1월 14일 날 그 UAE에 국빈 방문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6월 8일 일정으로 100명의 경제 그 사절단을 이끌고 거기 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 삼성전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올 10월에 그 자유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UAE와 그래서 진짜로 그냥 단순히 국빈 방문 그냥 외유성 그가 가신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첫 방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기억이 많이 남은 그 방문으로 UAE 그 국빈 방문을 좀 성과를 이제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국빈 방문으로 오셨으니까 축포 21발을 쏜 것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낙타 100기 기병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전을 해줬던 것이나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 대통령 의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의전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행단 의전도 완벽하게 해서 GB90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그거를 다 공수를 해서 사서 그걸로 다 의전을 하게 해줬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가스랄 왓단이라고 그 대통령국 어떻게 보면 영빈관인데 그 대통령국 거기 행사하는 그 관인데 거기에서 그 그레이트 홀 그러니까 제일 큰 그 메인 그 궁전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우리나라에게 해준 거죠. 네. 최고의 수준. 네. 근데 밥과 관련된 그 아, 그렇죠.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이 드시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낙타 고기를 이제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낙타 고기가 물론 맞습니다. 요즘에 뭐 메르스도 있었고 그래서 있지만 낙타 고기가 어떻게 보면 그 중동 국가에서는 그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서 준다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 뭐 거기는 낙타네요. 거기 낙타 그건 더한 거죠. 왜냐하면 뭐 사위가 왔다고 소잡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지금 소잡은 거죠. 소잡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유목민족이고 그 그런 그 부족 중에 주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물품인데 그거를 잡아서 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는 네. 낙타라고 하는 것을 접대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게 이제 오찬 그 메뉴로 나왔죠. 네. UAE 다음으로 진행했던 국빈 방문 일정은 또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미국. 네. 미국. 70주년 이제 됐다고 4월에 지난 4월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한미동맹 70주년인 해였잖아요. 네, 바이든 예.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를 이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죠. 네. 미 행정부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매우 제한적으로 초청하는 만큼요. 오랜 시간 친교를 해온 한미 관계를 돈독히 드러낸 국빈 방문의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뭐라 그럴까. 막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국빈 방문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그 제한되어 있더라고. 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데 윤 대통령 내외가 머물렀던 숙소가 또 특별했잖아요. 네. 블레어 하우스. 블레어 하우스. 블레어 하우스. 네. 그 방 100여 정도. 오. 방이 100개라고요? 네. 100. 100개가 100. 넘어요? 네. 방 100개 넘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매체로 이루어진 아주 큰 예. 아니 보통 내가 선물해 준 걸 잘 쓰고 있는 모습 보면 또 뿌듯하잖아요. 한국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에 마리아가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 9월에 그거 70주년 한미 동맹 저 제가 홍보 대사 됐거든요. 네. 행사에 미국에서 행사 마치고 그래서 6.25 전쟁 전쟁지의 참전 용사에게 무공 훈장 수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 그 이유가 저는 알 것 같아요. 마리아한테 좀 그 무공 훈장 수여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할아버지랑 큰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 네, 6.25 전쟁 때 참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런데 한국과 진짜요? 미국의 이 동맹 관계가 형성되는데 큰 계기가 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줬던 많은 나라의 참전 용사분들을 생각하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참전 용사분들의 도움을 받은 한국의 후손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초 국빈 방문 참 의미가 있죠. 네. 특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였죠. 네. 특히 중동 쪽에서는 국빈 환영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 때 어땠을까요, 신디? 우리 로얄 팔라스 야마마 팔라스에서 like they take the guests to the garden and then there's like a traditional show surrounding with the visitor. 그리고 우리 특별한 거 그 보통 그 VIP 비슷하면 red carpet인데 우리나라 보라색 purple색 carpet였어요. purple carpet. 네, 이게 사막에 꽤 나무 없는데 근데 봄 때 곳이 보라색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색의 carpet이 있고 그다음에 마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인사하고 예. 같이 like they go to the palace. 사우디에서 나무가 귀한데 그 그러니까요. 색깔 카펫을 깔았으니까 꽃의 네. 색깔을 예. 카타르도 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네. 이제 그 타민 국왕에 직접 영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마 부대하고 낙타 부대가 또 나와서 같이 또 호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식전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디완궁 아미르 디완궁의 그 중앙홀에서 네. 모든 행사를 하고 다 했죠. 그래서 최고 어느 국빈 방문들을 했던 그 의전을 다 저희가 그대로 받았고 그 이상으로 해줬습니다. 괜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쌓여서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국빈 방문 일정을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연이어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에는 국빈 방문 제도가 따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폴란드에 그런 체도가 아예 없고 그런 개념 자체 없어요. 그냥 공식적인 방문이라고만 하고 그게 대통령이든 총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없는데 그렇지만 폴란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신 그 대우 자체가 국빈 방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날에
도착하실 때 폴란드 대통령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마련했던 그 환영식 자체가 되게 되게 감전적인 거였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제가 그거 실제로 그 방송으로 봤는데 좀 거의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와이프 분이랑 같이 이렇게 도착하면서 폴란드 대통령 궁에 그 군악대가 있었어요. 그 군악대가 갑자기 아리랑 연주를 와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예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임자, 저희 와이프가 임자. 같이 그냥 거의 그냥 눈물이 모였어요. 야, 한국 분이시네 거의. 와, 보통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마누라, 아내라 그러는데 임자, 임자. 그래도 퓨어 한국어니까 그랬어야 네. 되죠. 그렇군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외에도 양국 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예. 폴란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4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방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양국의 관계 자체가 되게 좋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시선이 방산업에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었죠. 네. 왜냐면은 폴란드가 많은 거의 모든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줘버렸는데 우리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위협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방 그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그 국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달래주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가성비 좋은 걸로 폴란드가 국방을 살릴 수 있어서 많은 폴란드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또 찾아보니까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거의 뉴스 양쪽 나라 뉴스만 보면은 현재 나라 말할 정도 뉴스가 많이 나갔고, 네 그리고 폴란드에 사실은 이제 방송국에도 관련 그 한국 문화 관련된 방송이 많이 나갔어요. 그 중에 TVP 텔레비지아 폴스가 두 채널에서 번갈하면서 이제 약간 다큐 프로그램 나갔는데. 한국 뭐였죠? 약간 미술적인 프로그램 하나랑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네. 역시 또 세계에서 유명한 광주 비엔날레도 취재 나갔기 때문에 많은 폴란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형제의 나라 그럼요. 그리고 임자의 나라 임자의 나라 그렇죠. 폴란드에 이어서 곧바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방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아직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럼 한국 대회 때는 와이프같이 우크라이나에 왔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네. 사람이 많이 들어갔긴 부차 지역에 와서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폭격기를 많이 맞는 기후 옆에 일빈 시디 메모리얼 월 여기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거 후에 기후에 마린스키 공에서 산미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그냥 엄청 감사해요. 한국 나라에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전쟁이라는 큰 국가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원의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파이팅!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빈 방문으로 일어난 성과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영 수교 140주년에 맞춰서 영국의 국빈 방문 일정도 있었죠. 저는 영국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요거가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거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드림카. 아, 역시. 네, 대통령께서 영국의 국빈 방문 일정 때 네. 벤틀리를 벤틀리. 제공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은 와우. 벤틀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제작된 특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야.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에 첫 국빈 초청이었다는 점에서도 이게 보수적인 왕실 문화에선 아주 보기 드문 파격적인 예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게다가 만찬 연설에서 찰스 3세 국왕이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던 모습 왠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건배사로 위하여 하셨는데 되게 모르게 이렇게 급 친근해지는 느낌. 예. 찰스 국왕이 평소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대요. 네. 뭐 블랙핑크 팬이고 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네. 아, 뭐 뿐만 아니라 저도 블랙핑크 어마어마 큰 어마어마. 팬입니다. 바람이 바람은 뭐? 블랙핑크 주얼리. 바람이 바람은 뭐? 아, 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 찰스 국왕이 그 블랙핑크한테 어떤 훈장을 수여를 했었어요. 그 수여식에서. 거기서 보통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연주했던 노래는 블랙핑크 노래였어요. 두두두두 그거를 연주를 하는데 솔직히 원래 그런 행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맞아요. 너무 얼마나 팬이었으면 그런 것까지 깨고 그냥 그쵸. 블랙핑크 노래를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활동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와. 끝 순서로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이었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빈 방문이었잖아요. 1961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 최초죠. 네. 최초인 만큼 국빈 대접도 아주 남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F-35 전투기 두 대가 양옆으로 이렇게 쫙 호위 비행을 했을 정도죠. 아, 너무 멋있었죠. 네.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광장에서 공식 환영식 진행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애국가가 연주가 되었죠. 맞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덕에 각 나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외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크리스티안. 일단 그 평소에 한국이랑 서양 나라랑 그 커넥션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랑 중동 나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나는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and I would say for every Ukrainian that are in Ukraine and outside for your help we are really glad.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자유롭게. 네. 신디 어땠어요? 오늘 같이 하니까? 내용이 많이 알게,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완전히 재밌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놀랐던 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진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임자의 나라에서 오신 임자의 나라. 네. 우리 형제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다른 국가 비해 폴란드가 한국과 수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내년에 3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계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야에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하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리아. 뭐 저는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가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가니까 정말 좋고요. 또 미국에 대한 좋은 모습만 가르쳐 드리고 싶고 정말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아니 그 1년 동안 우리나라 외교가 많은 것들을 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많이 격상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이제 어디 가서 원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미래도 그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네. 또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누구보다 아마 신현준 씨가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왜요? 중동의 추억도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조승훈 아나운서께서는. 아,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네. 이 분들하고 또 특히 우리 대영화배우 아, 신현준님과 함께해서 내가 많이 떴구나. 저도 너무 떴구나. 저도 조승훈 아나운서를 아셔서 아, 떴구나. 네. 자, 2024년에도 네. 각자 분야에서 더 빛을 발하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또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던 대통령의 걸음걸음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면서요. 2023년 한국의 외교 활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수많은 만남으로 맺어진 여러 나라와의 인연이 작은 날갯짓을 넘어 더 큰 화합의 물결을 만들어내길 바라면서요. 2024년도 파이팅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